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연습해 오는 것 같아요. 보다 빨리 또 보다 거침없이 돌진하는 일에만 익숙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로지 나아가는 일만이 나를 살찌우는 것이고 또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또한 너무 급해져서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는 한순간도 멈춤을 위한 멈춤을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었을 때조차 가만히 온전히 멈춰 서있지를 못하고 무엇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멈추고 쉬는 일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잡으려 하고 나아가려 하는 일들을 놓아버리고 멈추는 일을 또 쉬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멈춘다고 해서 꼭 우리가 도태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활짝 열려있고 또 멈추어선 그 자리에도 일체 만법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또한 쉼 속에서 오히려 바르게 일하는 법을 터득하기도 하고 충분한 수면 속에서 더욱 근면한 노력의 길을 연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혹여라도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든다 하시면 잠시나마라도 하던 일들을 멈추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나아가야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선 이 자리, 바로 지금 우리들이 처해진 장소와 상황이 바로 온전한 성취의 자리다라는 것도 한번 성찰을 해보시고 또한 각자 이렇게 놓은 지금의 여건이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9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실천원인 37각지 즉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사념처와 유례단, 단단, 수호단, 수단 등의 사정단 욕여의족, 진여의족, 심여의족, 해여의족 등의 사신족 그리고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등의 오근과 실력, 근력, 염력, 정력, 해력 등의 오력 그리고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사각지, 정각지, 염각지 등의 칠각지 또한 마지막으로 용락과 고행 등의 어떤 극단을 떠난 중도에도로서 완전한 중정의 수행법인 올바른 견해인 정견, 올바른 생각인 정사 또 올바른 말인 정어,
올바른 행동인 정업, 올바른 생활인 정명, 또 올바른 노력인 정정진, 또 올바른 기억인 정념, 올바른 정신 집중의 정정 등의 어떤 팔정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37가지의 실천 수행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율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그치고 그름을 예방하는 방비지약이에요. 또한 율은 법률의 뜻인데 불자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을 하고 바로 악한 마음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근본이 삼기오계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삼기오계 가운데 먼저 삼기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귀불양족전, 귀법이옥전, 귀승중중존 해서 귀불, 귀법, 귀승 바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를 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사부대중님들께 귀의를 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종교 구성의 3대 요소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리, 교주, 교단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불교의 교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또한 교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일심의 법 또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부대중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삼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보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 세 가지의 보배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보배이고 또한 그 희귀함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비길 곳이 없어요. 이는 세간을 밝히고 또한 위대한 세력으로 미명의 번뇌를 타파하고 최상 불변의 진리로서 세간을 불국정토로 장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계는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자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을 하는 것이죠. 또한 악한 마음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어떤 대체적인 계율을 보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불자신도 5개가 있고 또 3인 10개가 있고 또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등이 있어요.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실천의 기초고 또 윤리예요. 수행 규범이나 습관, 성격, 도덕, 경건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 생활의 바로 지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망경회를 보면은요, 누구나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다. 또한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든 이가 완쾌한 것과 같고 갇혔던 이가 자유를 찾음과 같고 조난을 받은 이가 구조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지키고자 노력을 다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면 누구나 안심 인명처 아주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불자들은 5계와 10계 등을 잘 받아 지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5계다라고 하는 것은 불살생의 계율로서 우리가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또 두 번째가 불투도의 계율로서 도적질을 하지 마라. 세 번째가 불사음의 계율로서 사음을 하지 마라. 네 번째가 불망의 계율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가 불음주의 계율로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먼저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하는 불살생의 계를 살펴보면요. 불살생의 계는 원래
자살하지 말고 타살하지 말아라 라고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변형이 되어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고는 있는데, 본래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뜻을 살펴보면은요, 목적은 방생에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을 직접 죽인다거나 간접적으로 죽이도록 한다거나 또한 죽이는 것을 칭찬한다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어서 내 몸과 같은 어떤 동체 대비로서 온갖 중생을 사랑하고 또한 방편으로 구호를 해야 할 것이죠. 혹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 신체적 어떤 인격적인 모독행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 이것 역시 어찌 보면 살생에 해당이 돼요. 내가 말을 심하게 하거나 또 얼굴에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라고 하면요, 주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지요. 특히 우리 보살님들 집에서 화가 났다라고 해서 어떤 표정이나 언행이 과격해지면요, 부군 되시는 분이나 우리 아기들이 보편적으로 힘들어지죠. 그것도 일종의 살생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요, 아직 뭐 자신의 어떤 목숨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남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어때요? 차를 샀다, 또 이사를 했다, 집을 샀다 라고 하면 어떤 사고나 재앙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요, 차에다 108주나 아니면 합장주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심지어 집안에 어떤 우환이 들지 말라고 가진 어떤 방편을 해서 호신부 같은 것을 붙이기도 하지 않아요? 결국 나는 어떤 큰 사고나 재앙을 당하거나 어떤 내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일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도 일부 몇몇을 살펴보면은요, 차에다가 염주나 어떤 합장주 이런 걸 걸어놓고요, 낚시터에다 대놓고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냥을 나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차에다 염주를 걸어놓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목숨은 소중하고 자신의 어려움은 겪지를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들을 이렇게 낚싯바늘로 끌고 다니면 물고기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인과법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낚시하는 분들 자체가 남의 어떤 끌림에 낚시바늘에 꿰어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냥을 다니면서 남의 목숨을 산산조각으로 해를 입히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와서 사고를 당할 우려가 많이 있지요.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사실은 굉장히 악한 원인의 어떤 업력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습보경에 보면 살생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라의 어떤 사취에 들어가서 삼도의 고통을 받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숨이 짧다거나 근심과 질병이 많고 또한 장애자로서의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찌 살생하는 마음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는가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개미대신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몇 번이나 과거 응시를 했는데도 번번이 낙방에 고배를 마셨죠. 어느 날도 이제 과거에 낙방을 하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이 이렇게 실망을 하고 떡심이 풀려서 어느 바위에 앉아서 한숨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앞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 선비를 보고서는, 아, 이봐, 선비, 아, 당신은 만생명을 구한다면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평생을 두고 근근히 부모님께 얻어 쓰는 처지인데 무엇으로 내가 만생명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다시 걱정을 하고 한탄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금방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잠시 이제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다소 우선한 것 같아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서 냇가 이르게 됐는데, 금세 쏟아진 소나기로 인해서 냇물이 흙탕물을 일구고 아주 세차게 갑자기 불어나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불어나는 물을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건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만큼 위에서 이상한 물체 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호기심이 생긴 선비가 미처 옷을 걷어올릴 새도 없이 허겁지겁 물로 뛰어들어가서 그 덩어리를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 속에는 수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선비는 그 개미들을 땅 위로 옮겨 살려주고는 한없는 기쁜 마음을 지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 이듬해가 되었어요. 그 선비는 다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지난해 개미를 살려주었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잠시 그 자리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지난해 봤던 스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네가 어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셨는가? 이번에는 꼭 합격할 것 같으니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선비가, 어떻게 합격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자네 얼굴의 상이 바뀌셨어. 꼭 합격할 것 같아. 합격할 것이야. 그렇게 하시고 지나갔는데, 과연 스님의 말씀대로 그해 선비는 장원급제를 해서 금의 환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만생명의 개미의 목숨을 살려주고서 바로 장원급제를 했다라고 해서 그 선비를 그때서부터 개미 대신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죠. 어찌 보면요, 살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마음은 어질지를 못해요. 보기만 해도 서로 화를 내고 싸우려 하고 또 해치려 하고, 또 방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포근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서로 웃고 화합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분류 조사한 바에 의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사람들도요, 육식을 많이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좀 포악한 성격을 지녔고요, 채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온화한 성격을 지녔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가 본 일이 있어요. 동물들도 보면은요, 바로 포식을 하는, 육식을 하는 포유류 종류의 짐승들은 사납지요. 그런데 채식을 하는 그런 어떤 동물들은 온순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어떤 일상생활 하나의 습의 종류인데요. 우린 모두 이런 불살생기를 수지를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음 이제 5개 중에 불투도에게 두 번째 계율인데요. 불투도에게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또한 훔치게 한다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면 못하게 해야 되고 또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되 대승적인 근본 뜻은 보시를 행하라 하는 데 있는 것이,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어떤 자신의 분을 지켜서 만족함을 느끼고 또한 알뜰하고 근면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물건들을 가지거나 또한 소유하는 것도 지극히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치를 알아서 부질없는 쓸데없는 탐욕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3위 유리에 보면은요, 귀중한 금이나 은으로부터 해서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치를 말하라고 했어요. 상주물이나 상주물은 부처님 물건이지요. 절에 있는 물건을 뜻하는 것이에요. 시주물이나 시주를 받은 물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또한 속여서 가지거나 또한 세금을 안 낸다거나 여행을 할 때 차비를 안 내는 것조차도 결국은 모두 훔치는 행위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요, 신발들을 불자님들이 많이 벗어놓잖아요. 여름엔 들었는데 이제 겨울 같은 때에는 어떤 불자님들은 부츠를 신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츠 긴 것을 신고 오시니까 중간에 법회 도중이나 아니면 법문 도중에 화장실을 간다라고 해서 나와서는 자신의 어떤 부츠를 신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벗어놓은 짤막한 신기 편한 이런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주인이 신으라 허락도 안 해준 상황에 신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냉정히 보면 도둑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주 편한 마음으로요, 편하게 잠깐 신고 갔다 오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신지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도둑질의 업력이 형성이 돼요. 또한 여러분들 친구 집에 놀러 가셨을 때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목이 마르다 해서 친구 집에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당히 큰 도둑질입니다. 심지어 친구 집은 고사하고 절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공양실에 와가지고 냉장고 쑥쑥 열어서 아무거나 만지작거리고 또한 이것저것 맛본다고 주워먹기도 하고 또한 주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떡을 싸서 가고 이거 상당히 큰 도적질이지요. 이건 다 상주물이거든요. 부처님 물건이에요. 이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도둑이에요. 우리가 어떤 몸을 받는 원인과 육도윤의 근본 이런 것들은 모두 탐욕이 기초가 돼요. 결국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옛날 교범바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태어났을 때 발이 소의 발굽을 닮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전생에 조밭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이 나서 조 한 목을 부벼서 이렇게 먹고 또 한 목을 그 부벼서 먹느라고 땅에 떨어뜨린 그런 인연의 과보로 해가지고 그런 업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당나라 계원 중에 모래의 처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머리를 보면 돼지 머리예요. 코는 코끼리 코를 닮았고 양 볼은 물고기와 같이 생겼어요. 다리는 당나귀와 같이 생겼고 얼굴에 세 줄의 글자가 새겨 있었는데요. 그 글자를 풀어보니까 전생에 계원사에 돈 3천냥과 배 한 피를 갚지 못하였노라 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들이 전생에 계원사에다가 시주를 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시주를 하지 못한 어떤 죄업으로 이런 과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가라고 하는 분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아이에게 모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서는요, 훗날 계원사의 땅을 평생 쓸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빚을 갚으라고요. 또한 여러분들 절에 있는 비품, 음식, 또한 스님들께 쓰는 물건 이런 상주물을 훔치는 것은요, 훔친다라고 해서 꼭 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허락 없이 종이 한 장이라도 갖다 쓰고 볼펜 하나라도 갖다 쓰고 내가 편한 대로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다 훔치는 것이거든요.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된다 해서 방등경에서 어떤 화치보살은 바로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또한 아란 깨달은 분들을 죽이고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이게 오역죄거든요. 이 오역의 죄는 능히 구할 수는 있어도
상주물을 절의 물건을 임의대로 쓰거나 허락 없이 쓰거나 훔치는 자들은 내가 감히 구원하지를 못한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절에 있는 물건이나 비품, 음식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한다거나 또한 불사나 시주를 약속하고 혹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 이거 약속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많죠? 그래놓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세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상주물을 훔친 것과 같은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삶이란 메아리와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선물을 주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선물을 받게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 것을 충실하게 되돌려주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죠.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 행동, 표정 등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또 삶이라는 것은 벽에다 대고 공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마치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에 불평을 던지면 불평이 돌아오고 세상에 미소를 던지면 자신에게 미소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삶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삶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거나 자신의 얼굴에 어떤 접근금지라는 그런 모습을 새겨놓고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불평을 하는 사람. 돌이켜서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의 집필한 30여 권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